요즘 주위에서 암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은데, 활성산소가 암을 유발한다고 들었는데, 이 활성산소가 뭘까요? 오늘은 아주 중요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산소는 잘 아시지만요, 활성산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많지 않으실 겁니다. 철이 녹슬게 만드는 나쁜 산소,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활성산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활성산소가 암을 정말 일으키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원소 기호로 O2로 표기를 합니다. 이러한 산소는요,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산화반응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태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탄 태우시는 세대분들 많이 계시죠? 연탄을 산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번에는요, 연탄이 완전히 산화가 되지 않고 불완전 산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에는 연탄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활성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의 경우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쇠가 완전히 연소가 되면은요,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그러나 이 쇠가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요, 녹이 슬게 됩니다. 이렇듯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의 산화 과정에서 화학적으로는 환원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불완전 연소가 될때이 부산물들이 활성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인데요. 이 활성도가 높은 것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아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불완전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도가 높은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산화를 만들어내는 공격성이 아주 강한 산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도 하는데요. 혈관을 산화시키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뇌세포를 산화시키게 되면요, 치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 장기를 공격하게 되면요, 간경화라든지 간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위장병, 염증, 동맥경화, 당뇨, 갑상선 질환을 비롯하여서 아주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DNA를 공격하게 되면은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아주 무서운 놈이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놈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와 결합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해서요, 산소와 결합시켜서 태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불완전 연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바로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DNA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역할도 하지만요,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를 공격하는데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가 바로 대표적인 활성산소의 활용입니다. 건나물TV에서도 매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무엇이든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환경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지, 제가 소개해드린 식품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다거나 본인의 체질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활성산소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조절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을 몸으로 막아주는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효소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SOD라고 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도 카탈라제라든지 글루타치온 환원 효소 등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식품도 있는데요. 건나물TV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주로 식물에 함유되어져 있는 성분들인데요. 안토시아닌, 카로틴, 라이코펜, 퀘르세틴, 카테킨을 비롯하여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이라든지 바륨, 몰디브렌 등등이 있고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우리가 흡입한 산소의 약 10% 정도가 활성산소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약 2에서 3% 정도만 유지하여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게 하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환경오염, 흡연과 음주 같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산소의 조절이 잘 되지 못하게 되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한다라고 강의를 해왔던 거죠. 활성산소는요, 우리 몸을 급격하게 산화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촉진되어지는데도 활용되어집니다. 젊고 건강하게 사시려면요,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게 항산화 식품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이제는 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활성산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 물질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항산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측정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요. 체열을 통해서 혈중 활성산소 농도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소변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혈당을 측정하시는 것처럼 피 한 방울로도 측정이 가능한 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체열을 통한 측정은 해본 적이 없지만 소변이나 혈당계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은 비타민C를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타민C의 항산화 능력을요 기준으로 삼아서요. 비타민C보다 항산화 능력이 높아지면 항산화 능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셀레늄 같은 것은요, 비타민C에 비해서 항산화 력이 약 1000배가량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는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유해 물질 흡수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염된 공기라든지 담배, 가스레인지에서 발생되어지는 유해가스, 유독성 화학물질, 각종 중금속 등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활성산소 발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담배 연기, 잡에서는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배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비타민C 소모량이 약 5배 이상 많이 소모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의 경우에는요, 피부의 산화, 즉 피부의 노화에 직접적인 주범이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잘 바르시고 외출하시는 것이 활성산소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활동하고 호흡하는 동안에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영양분과 산소는 활성산소를 만드는 주원료이기 때문에 과식을 피하셔야 하고요. 과도한 운동 또한 과도한 산소를 소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호흡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활성산소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후로 비타민C를 비롯하여서 항산화 식품을 잘 챙겨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한국생명과학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흰쥐에게 약 6주간 유산소 운동을 시킨 결과 항산화 효소인 SOD는 약 21%가 증가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군에서는요, 8%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육의 피로도를 높이는 지나친 근력 운동은요, 오히려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뭐니 해도 항산화 식품을 즐겨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라든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를 비롯해서 베리류,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등등 지금 알려드린 이런 식품들이 대표적인 것이지 꼭 이것만 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은 반복해서 보셔서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